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꿀꿀 꿀꿀꿀꿀꿀 저금통이에요. 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스카이워라고 하는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3명의 플레이어가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치 마인크래프트처럼,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긴 곳에서 공중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은 골드 있고 철 있고! 오! 얘들아, 캐! 아! 이 친구 이거!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걸 봤으면 안 되는 건데. 아이, 바보랬네. 친구야, 미안해. 그리고 여기는 로벅스로 살 수 있는 갑옷팩. 여기도 로벅스로. 여기도 전부 다 로벅스 상점이네. 로벅스 말고 게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다. 골드로 칼을 살 수 있어요. 설마 이거.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갖고 있는 애가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 우드 픽했어. 우드 오케이 플레이스. 그 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땅을 파가지고 아이템을 얻는 건가? 뭐 하는 거지? 일단은 해봐. 땅 파봐. 땅을 파가지고 땅이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길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숨는 걸 텐데 뭔가 아이템도 있지 않을까? 아이템도 있지 않을까? 나한테 오지마 얘들아. 나는 고지야 얘들아, 알았지? 곡괭이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뭔가 좋은 게 있어. 돌이 한 번에 안 캐지는구나. 금이다, 금! 야야, 비켜봐. 금 캘래 캐는데 오래 걸리네. 와, 금 캐다. 금 캐가지고 돈이 올라가네요. 금을 캐니까 3캐시가 올라갔어요. 금 캘 거예요. 다이아도 캘 거예요. 그래 피그야, 우리는 싸움에 참여하지 말고 곡괭이로 광부를 하자꾸나. 돈을 버는 것이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요. 잠깐만, 나한테 오는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직 없어. 활 한번 쏴볼까? 활 한번 쏴볼까요?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맞췄나? 맞춘 것 같은데. 어쨌든 숨어. 잠깐만, 저기 다이아몬드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캐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다이아몬드를 캔다면? 다이아몬드 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저거 밑으로는 어떻게 내려가지? 가면은 만들 수 있을까? 블록이 부족하지 않을까? 51개가 있는데 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4분이나 남았어. 다이아몬드 캐면 얼마 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가가지고 캐야겠습니다. 가가지고 캘 것이야. 나를 공격하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잠깐만, 친구야, 우리 휴전하자. 휴전. 친구야, 내가 아까 활을 쏜 거는 사과를 할게. 우리 그러지 말자꾸나. 친구야, 밑에다가는 못 만드나?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중앙섬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자. 중앙섬을 이어서 가가지고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거지? 맞아? 그게 더 낫겠다. 이걸로 밑으로 가려는 것보다 이걸로 중앙섬으로 가가지고 중앙섬에서 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 캐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골드 두 개 모았다. 만들 수 있네? 크래프트가 있네요? 크래프트가 있었어. 크래프트. 이걸로 스톤 소드 이런 걸 만들 수 있군요? 나무도 캐야 되는 건가, 설마? 나무도 캐야 되나? 나무도 캐야 되네? 알았다. 저기서 자원 캐가지고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버티면 되는 거구나. 다이아몬드나 캘걸, 그냥. 다이아몬드나 캘걸. 너무 와가지고. 이거를 사면요, 시작부터 이거를 들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거야. 친구야, 너 여기서 점프맵 팔라 그러니? 나도 점프맵 좀 해볼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점프맵 하면은 뭐 좀 주는 거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주세요. 저기 있다. 전쟁터 저긴 거 같은데? 블록이 없어지네? 샥샥샥샥샥.
요거는 이제 로벅스로 살 수 있는 기본 세트템인데 이거는 로벅스로 하면은 좀 되게 파밍을 안 해도 되니까 막 다 죽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밸런스 파괴고요. 2000 캐시를 모아서 활도 파는 것 같은데 활 보자. 이 빨간 건 뭐지? 빨간 거는 뭘까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에메랄드가 아 루비구나. 루비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센 거네. 하시는 거. 이 친구 숨고 있어.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서 들어가고 있어. 똑똑한 친구구만 이거. 돈 벌기 위해서 광석을 캐기 위해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숨어 있는데 그걸 발견한 다른 친구, 이 친구가 아마 저를 쏴서 떨어뜨린 그 친구일 겁니다. 그 친구를 없애버리려 마구마구 가고 있습니다. 친구야 거기 없어. 어? 못 올라갔다. 뭐야 뚜껑도 막아버렸네. 아 뚜껑 막고 아니구나. 걸렸어 친구야. 아 안돼 친구야 살아있니? 친구 살아있어요. 여기 벽에 갇혀있어. 벽 속에 갇혀있어. 친구야 어떻게 된거야? 친구야 여기 딱 올라갔다. 여기 아 발 찍힌다. 아 발이야. 발 꼈어요. 엄청난 생존력인데 하지만 여기까지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잘 도망갔는데. 아 정말 잘 도망갔는데. 와 환상적으로 잘 도망갔는데. 아 아깝다 보이자. 아까웠어 친구야 굉장히 잘했는데. 어? 잘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잡혀버렸다니. TP카 스탯 7 친구. 이번에는 나도 잘해보자.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캐고 곡괭이로 나무 캐고 땅 캐고 돌 캐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거지. 철도 캐고 해가지고 철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쟤는 루비칼이 있는 걸 보니까 루비칼을 아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불리한데. 나뭇잎 사기는 없어도 아무것도 안 줘. 나무 여기 시작할 때 나무 두 개 주는 게 끝인가 보다. 한번 캐봐. 세 개가 끝이네. 파고 들어가야 돼. 아이고 잘못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 나한테 오는 애들 없지? 아 안 보여. 없어야 될 텐데. 일단은 미로를 만들자.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찾지 못하는 거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간 것처럼 뚫려버렸네. 어 철이다. 철 캐는 중. 뚝뚝딱딱딱 철 하나 얻었습니다. 조합법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스톤이랑 우드. 오오오 소드 픽엑스도 만들 수 있나? 여스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이언 픽엑스 들고 철이 또 있다. 좋았어. 역시 철곡갱이 굉장히 빨리 캘 수 있습니다. 내려가 얘들아. 내려가 철곡갱이로 파고 더 내려가. 철도 있다. 그러면은 갑옷 만들어. 갑옷은 못 만드나요? 아머 3 아이언 하나가 더 필요해. 오 잠깐만 여기 초록색 빛이 보여. 뭔가 에메랄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초록색 빛이 보인다니까. 여기 주변에 있어. 주변이라고 여기 보여. 빛이 보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건가? 아니야 밑에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이쪽인가? 여기 어디 에메랄드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초록색으로 불빛이 빛나고 있어요. 이쪽인 것 같아. 이쪽으로 갈수록 빛이 밝아지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 여기다 찾았다! 에메랄드! 제일 두 번째로 강력한 거거든요? 에메랄드 아머는 에메랄드가 3개 필요하고 에메랄드 칼을 만들자. 그래 에메랄드 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면은 에메랄드 칼로 공격하는 거야. 일단은 아이언 픽엑스로 땅을 덮어. 철 갑옷을 만들어야 돼. 철 갑옷을 만들어서 입어야지. 일단 버텨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철 주세요. 철 먹어야 되는데 철 하나만 더 주세요. 철 하나만 더 있으면 갑옷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 에메랄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에메랄드를 캤는데 초록빛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빛나고 있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찾았다. 에메랄드 찾았다. 예. 에메랄드로는 활을 만들까? 에메랄드 보우. 어 에메랄드 픽엑스를 만들까? 그러자 에메랄드 픽엑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땅 엄청나게 빨리 없어지죠. 대박이거든요. 완전 슈퍼 울트라 대박이거든요. 빨리 캐 철 만들어서 철 하나만 더 찾아서 철갑은 만들자. 루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를 캐러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올 수도 있는데 나한테 오면은 바로 칼 3번 뽑아들고 공격하는 것이요. 철 하나만 제발 철 하나만 주세요. 네, 철 하나만 달라고요. 금이다. 금 말고 철 주세요. 금이 더 단단한가? 철보다는 금이 더 단단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금 갑옷 만들려면은 금이 3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이 3개는 더 없어가지고 여기 벽을 다 파버리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설마 잠깐만 땅바닥 밑에 없는 거 아니지? 야, 나를 공격하러 온 녀석이 바로 떨어지게 다 파버리는 것이요. 맞아. 오, 땅 있어. 나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야, 어떻게 철이 하나도 없냐? 야, 철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철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잘못됐어. 철이 없다니까요. 에메랄드가 2개 있긴 했었는데. 하나만 주세요, 철. 제발요. 저기요. 제발 철 하나만 주세요. 네. 철 안 주네. 철 없네. 잠깐만. 바닥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바닥만 캐다 끝나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나버렸는데? 없어. 없다고. 여기는 다 돌이야, 그냥. 다 돌이야. 진짜 다 돌이에요, 그냥. 여기서 멀리서 활 쏘면은 맞을 텐데. 막자. 막아. 그렇지. 막아주시고, 요렇게. 요거를 만들어줍니다. 위험할 뻔했죠. 위험했지만, 재빠르게 돌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살아남은 모습이구요.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녀석들 저기서 나한테 화를 쏘다니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이구만 이거.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를 공격할 순 없을 것이여. 여기서 여기도 천장도 막아버리고 왔다. 그러면은 아무도 날 공격하지 못할 것이여. 아니다, 여기는 공격할 수 있다. 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철이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 와, 세상에, 어떻게 없지? 철 하나만 주세요. 없어. 철이 없다고. 없어. 없어. 저쪽에 있나? 이쪽에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조심히 나가볼까? 그러자, 차라리 이쪽으로 나가자. 이쪽으로 탈출을 깨야 하는 것이요. 이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서. 10초밖에 안 남았네. 와, 4명이나 살아남았어? 되게 많이 살아남았네. 숨어. 됐어!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요. 맞아. 못 죽여도 쟤도 못 죽이는 거니까. 아! 뭐죠? 아, 깜짝아. 이긴 거구나. 살아남았다. 예, 신나다. 300은 멀었어요. 시작할 때 곡괭이를 좋은 거를 들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 팀 하지 마. 여기서 팀하면 어떡합니까? 개인전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철곡괭이 정도는 들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구만. 바로 이게 배틀그라운드의 원조가 아닐까. 아니었구요. 내려갈게요. 나무를 꼭꼭 먼저 캐고 가야 돼요. 나무를 다 캐고. 3개밖에 안 주니까 저기 저 본 땅으로 가야지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내려가. 오, 바로 에메랄드 그냥. 대박. 바로 에메랄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바로 에메랄드 픽엑스를 만들어주고요. 에메랄드 픽엑스를 2번에 두고, 이제 에메랄드니까 굉장히 땅을 빨리 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나. 어디서 또 뭔가 빛이 나. 노란색 빛이 나요. 황금인가? 황금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황금으로 빛나는 것 같은데. 뭐야, 에메랄드였잖아. 에메랄드 두 개째. 그러면은 에메랄드 루비 잠깐만. 이거 빨간 거는? 빨간 불빛은? 루비의 불빛. 여스! 찾았다! 루비 획득! 루비를 획득했습니다. 루비로는요, 소드를 만들어요. 소드. 루비 소드. 크으. 빠.
빨간색 루비 소드. 야, 와, 굉장히 강력하고요. 잠깐만, 빨간색 불빛이 또 있는데? 하나는 루비 활을 만들까? 있어 있어 있어. 루비 또 있어요. 됐다, 됐어. 루비가 두 개나 있어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철을 세 개 모아가지고 철갑옷을 만든 다음에 다른 녀석을 공격하러 가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캘 수 있는 거를 다 캔 것 같고요. 올라갈 길을 일단 좀 만들어 놓고, 올라갈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아. 조금만 더 파보자. 밑으로 조금만 더 파볼게요. 철을 얻어야 되는데 철이 하나도 없나? 철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금이다, 금. 아이, 금 나오면은 뭐해. 금으로 뭐 만들지? 금으로 뭐 만들까? 만들 게 없는데. 어, 철이다, 철. 철 3개 캐가지고 철갑옷 만들고 싶거든요. 철갑옷 정도만 입으면은 왠지 좀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쉽게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이제 요거 다이아몬드 곡괭이라서 쉽게 캘 수 있거든요. 땅을 쉽게 캘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 없어, 없어. 철. 철 주세요, 철. 철. 철, 철, 철. 빨개, 빨개. 다 캐버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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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주세요, 철. 아, 잠깐만, 저기 파면 안 되는데 올라갈 계단인데 그게 파버리면 어떡하니? 철 주세요, 철, 철 주세요. 저기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저쪽으로 갈까? 그냥 지금 저쪽으로 이동. 어, 금이다, 금 두 개. 잠깐만, 그러면 금 하나만 더 캐면은 금방 금가본 만들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파고 내려가 보자. 금이 또 있을 수도 있어. 금, 금, 루비도 하나 있거든요. 루비로 그냥 지금 활을 만들어 버리자. 루비 활, 루비 보우. 그렇지, 루비 보우 만들어 버렸고요. 오면은 루비 보우로 이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 여기서도 저격이 가능한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맞춰, 맞춰. 쟤 뭐야, 방패 받아. 야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쳐들어온 녀석을 없앨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공격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여스맨. 또 여기도 뚫어봐. 저격을 하자, 저격. 밑에서 루비활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것이오. 아, 근데 골드나 골드 하나만 더 나오면은 갑옷 만들 수 있는데 갑옷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올라가는 건 사실 그냥 하나만 쌓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야, 골드 하나만 주세요. 골드 하나만 주세요. 또 올라오는 애들 있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쇽, 쇽, 쇽. 저기 루비 있는데. 와, 이 친구 저기 자기 자원 있는데 못 보고 있어. 살펴볼까? 없어, 없어. 어어어. 어, 저렇게 세. 저렇게 세. 친구야, 너 왜 이렇게 세? 아, 나 여기 막혀서 안 들어가. 아, 죽어요. 야, 안 맞아. 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바로 화살을 쏘는 데는 고지대가 유리한 것이었다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녀석 이거 잘 쏘는구만. 아, 뭐야 저거. 나 루비 화살이었는데요. 네, 어, 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아, 이 녀석 내 아이템 먹으러 온다. 안 돼, 보고 싶지 않아. 어, 내 아이템을. 어, 이 친구 근데 아까 그 끝까지 살아남았던 내 저 루비 아이템을 보고서 막 달려오는 거거든요. 뭐가 막 잔뜩 떨어져 있네. 루비 활이랑 루비 활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루비야, 이상하네. 나 하나 있는데 왜 4개가 떨어져 있냐? 왜 4개가 떨어져 있냐? 아, 아쉽네. 템 잘 나왔는데. 아, 굉장히 아쉽네요. 아, 아쉽다. 아쉬워, 정말 아쉬워. 봐봐요, 루비알이 4개나 있어. 뭐야? 어, 그리고 다른 애들 없으면은 뭐다, 에메랄드도 3개나 있어.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 좋아요, 좋냐 친구야. 어, 그걸로 너는 이제 1등을 해야 돼. 알았어? 알겠냐고 대답을 해. 어, 친구야. 맞습니다, 이 친구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얘는 뭐야 여기. 아, 그냥 벙커지고 혼자 살고 있네. 친구야, 여기 에메랄드 있나봐. 얘 뭐야. 그리고 아, 저기서 그 저격을 당갔다니. 아, 굉장히 아쉽구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시작할 때 벽에 이렇게 붙은 거 이렇게 밑에 색깔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야. 아, 여기야. 갔어, 갔어, 걔 갔어. 우리 집으로 왔다고. 저기 봐봐,
여기 봐봐, 이쪽으로 왔다니까? 봐봐, 여기 봐봐. 이 친구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 어, 쏜다 쏜다, 활 쏜다. 오! 아, 저기 있구나! 에메랄드 활이냐? 끝까지 살아남기만 해도 이기는 거였는데. 정말 정말 너무 아까워요. 그래, 피그야 너무 아까웠구나. 그래도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네요. 저기 뭐 요거를 사면은 좋긴 한데 굳이 없어도 게임 진행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네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가지고 먼저 나무를 캔다. 나무를 캐고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광석을 캔다! 광석을 캐서 아이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간다! 간다! 오! 밑으로 파고 들어가자. 쇽쇽쇽 나무 캐는 중, 쇽쇽쇽 나무 캐는 중, 쇽쇽쇽 나무 캐버리고 밑으로 쑥쑥쑥쑥쑥 캐! 캐! 돌 캐! 아, 빨리 광석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붉은 기가 있나? 일단은 이쪽으로 캐고 빛이 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어? 뭔가 지금 빨간색 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요 빛을 잘 따라가야 돼. 이게 루비가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만 잘 따라가면은, 아, 근데 루비는 먼저 만들면은 루비로 곡괭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 곡괭이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에메랄드가 더 좋을 텐데. 어디야? 이쪽에서 불빛 나오고 있는데, 이쪽인가? 이쪽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 여기가 더 짙어졌다. 색깔이 더 짙어졌어. 그래, 이쪽이야. 여기야,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아, 땅이 없는데 어디지? 아, 여기다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루비 여기다 루비 캐주시고요. 루비를 캤어요. 그러면은 뭘 하느냐? 루비로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요. 곡괭이, 루비 곡괭이, 루비 곡괭이를 만들지 말고 루비 보호를 만듭니다. 왜냐구요? 아까 루비 보호에 무참하게 저 버렸거든요. 딴거 하나만 찾으면 돼. 여기서는 초록색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맞아, 에메랄드로 곡괭이 만들면 돼요. 아닌가? 잘못 봤나?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초록빛 있어요. 있어 있어. 맞아. 이쪽이다.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인가? 보우로 애들을 저격하는 것이요. 여기다 창문만 뚫어가지고 에메랄드를 캐가지고. 어딨어 에메랄드? 여긴가? 아, 어딨지? 여긴가? 활로 저격을 하면서 애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요. 와, 골드다 골드. 잘됐다. 골드로 곡괭이 만들자. 골드로, 골드로 픽엑스, 골드 픽엑스 됐다. 골드 픽엑스로 바꿨습니다. 이제 에메랄드 캐가지고 에메랄드 칼 만들면 돼요. 에메랄드는 칼을 만들고, 여깄다 여깄다, 에메랄드 캐주시고요. 됐다. 불 꺼졌죠?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이 이쪽으로 오는가 안 오는가. 철이다. 철 세 개 모아서 나도 갑옷 만들고 싶다. 아까 갑옷만 있었어도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였을 텐데. 여기서 일단은 다른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놔요. 요쪽도 만들어. 요쪽도 창문 만들어놔. 철이다 철 두 개. 어, 요쪽에는 친구가 없네. 아, 저기구나. 요쪽 서문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놔. 일단 요쪽으로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길을 뚫어놓고요. 어, 철 세 개 철 세 개 철 세 개 철 세 개 됐어요. 갑옷 만듭니다. 아이언 아마 장착!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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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가요? 없을 것인가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다 이렇게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좋아요. 칼은 쓰지 않는다. 활로 승부를 본다. 저기다 저기다. 루비보 3번 4번 퓨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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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사 오케이! 죽었나? 살았나? 야 안 나가! 렉인가? 어? 멈췄어! 어? 멈췄어요 지금! 게임 화면이 멈췄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뭐가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 됐어 됐어! 한 명 남았어요 이제! 한 명 어딨냐? 나머지 한 명 어딨냐? 아 제가 화살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막타를 칠 때마다 아이템이 쏟아지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3명씩 죽였어요. 3번씩 죽였어요. 아이템 날라다녀가지고 방금 그것 때문에 렉 걸려가지고 그랬나봐요. 여기서 이제 두 명이 남았는데,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저죠. 나머지 한 명이 있는 것이요. 아, 나의 이 완벽한 요새는 아무도 올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을 찾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꼭 가야 할까? 한 명은 저기 또 렉 걸린다. 한 명은 땅에 숨어서 착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착하게 안정적으로 평화를 바라며 살고 있는 친구를 쫓아가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올바른지 아닌지는 일단은 둘째치고 저는 가서 저기 강석이나 캐야겠습니다. 오케이, 좋았다. 또 렉 걸린다. 왜 렉 걸리지? 아 뭐야, 왜래? 로블록스 아이템이 저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봐요. 땅에 너무 많이 아이템이 떨어져가지고. 제발 나오지 마라. 저기 중앙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캘 거야 나. 왜 또 렉 걸려? 이상하네. 화살을 적당히 쏠 걸.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좋아. 오이 왜 안 만들어져? 오이 어디 있는 거지? 아 조심해야 돼. 여기서 화살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나머지 한 녀석이 어디 있을까? 저기서 아이템이 춤추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렉 걸리는 것 같아요. 루비나 캐가지고 돈이나 벌자. 렉 걸리는 건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서버에 렉이 걸리는 거니까요. 컴퓨터 문제가 아닙니다. 맞다. 조금만 더 가가지고 좋다. 곡괭이로 조금만 더 가야 되는구만. 좀 더 가야 되겠는구만. 다이아몬드는 한 번도 안 캐봤으니까 이참에 한번 캐볼 수 있게 되겠구만. 다이아몬드 획득. 저쪽에 가면은 저것도 있는데 길을 더 만들어서 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못 가겠어요. 됐다. 이겼다! 이겼어! 여스맨! 여러분! 우승했습니다! 우승! 피고 우승!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워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네요. 예전에 뭐 아이템 줍는 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템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더 많이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 샥 지금 공격해버려! 샥 그렇지, 지금 공격해버려! 저기 들어가버렸구나. 들어가기 전에 공격해! 머리통 맞춰버려! 척척척 죽어라! 한 자석아 죽어라! 없애버렸어! 진짜 없애버렸네! 오! 너무 강력하잖아! 얘도! 샥 맞아라 친구야! 야! 화살 맞아라! 화살 비가 내려온다! 무참히! 이 게임은 마지막 한 명이 남아야 되는 게임이라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착 또 떨어뜨리고 말았구만. 이치를 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예이. 근데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공격하면 안 좋긴 할 텐데. 저쪽으로 그냥 가버리. 옆 섬으로 바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섬 이사. 바로 초반 러시죠. 바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야 5분 러시 없어 라고 할 때 5분으로 빨리 재빠르게 넘어가버리는 아주 악독한 러시였던 것이었는데요. 칼을 들고 어디갔지 얘? 얘 어디갔지? 없어졌어요. 막아버렸구만. 똑똑하구만. 칼 샥샥샥샥샥샥샥샥 대굴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공격해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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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뻔했구만. 아, 스톤 픽엑스를 얻었다. 전리품으로 돌, 곡괭이를 얻어버렸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니, 친구야? 이 친구, 아무것도 없는 친구였잖아? 자,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보자. 간다,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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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어? 왜요? 아! 블록이 없어! 아이 블록이 없어! 블록이 없어! 블록해 블록해! 블록해 블록해! 블록을 캐야돼! 블록을 캐야돼! 저 옆집 가려면 블록이 없어요. 블록을 다 캐버렸어. 이럴수가. 금만 캐볼까? 금만 캐가지고 금칼만 하나 만들까? 금만 캐가지고 금만 그거만 하나 만들자. 금칼만 하나 만들자. 좋아요. 크래프트 가가지고 골드 소드 됐다. 골드 소드를 3번에 놓고 좋아요. 아이 고만할라 그랬는데 재밌어가지고 한 판 더 하게 됐네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 녀석을 공격하는 거죠. 바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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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착착 착착착 녀석 어딨냐 일로와라 샥샥샥 샥샥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어? 떨어져 죽었나? 어? 그런 거 같은데 왠지? 아닌데? 떨어져 죽을 수가 없을 텐데 여기 여기로 간 거 같은데? 아닌데 어디갔지? 뭐야 없어졌어요 어? 어디갔지? 없어졌어 아니? 함정을 만든 건가? 아 누워버렸다 아 좀 피곤했어요 피그야 일어나렴 지금 우리는 누워있을 시간이 없단다 피곤했어요 그래도 여기 초록색 광석에 불빛이 보이는데 여기 주변에 에메랄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메랄드를 캐자 어? 에메랄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쪽에서 빛이 나는데? 이쪽에 있어 이쪽에 에메랄드로 활 만들자 에메랄드 활 여기다 이쪽이다 여기다 여기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두 개 세상에 두 개요? 하나만 더 있으면 다이아몬드 가본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이럴 수가 이거 한 번에 또 우승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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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로요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고 아 나무가 없잖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요 올라가서 나무를 캐야 돼요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하나 더 캐고 자 크래프트 일단은 다이아몬드 보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칼을 만들자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다이아몬드 픽엑스 만들어 버렸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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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도 어차피 많아야 돼? 자 다이아몬드 픽엑스로 다 캐버리시고 얘는 집에 없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자 피그야! 자야 1분밖에 안 남았단다 이제 한 명은 남았어! 생존자는 한 명! 과연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하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궁금해요 여기 여기 쏙 들어간 녀석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내가 여기 들어가려던 녀석 날려버렸 잠깐만 여기 다이아몬드 소드 다이아몬드 소드를 안 만들었구나 다이아몬드 보호를 만들었구나 여기 여기서 이어져 있어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 있는 건가 여기 저기 있는 건가 잠깐만 여기 벌금색 불빛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루비가 숨어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한 명이 어딨냐 한 명이 어딨느냐라는 뜻인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루비다 키야 야 루비캐 루비캐 야 루비캐 루비캐 야 루비캐 루비 루비 어딨어 으따 으티 찾았다 예 루비캐다 10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워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스카이워였어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